오늘도 엉킴없이 밤을 설치네. 안녕하세요. 쇼챔은 MBCM에서 방영되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가수들이 경쟁하는 쇼케이스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박서진 씨가 지나야라는 곡으로 무대를 폭발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무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대는 박서진의 역대급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다채로운 안무와 무대 구성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서진 씨는 뛰어난 가창력과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히트곡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나야 역시 그중 하나로 발매 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중 하나입니다. 발라드와 트로트를 결합한 곡으로 박서진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더불어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곡 중 하나입니다. 박서진 씨가 쇼챔에서 선보인 지나야 무대는 매우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대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는 과거부터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그의 인기가 한층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수 박서진의 진로를 응원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음악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노래를 즐기며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12일 방송된 MBCM 쇼챔에서는 4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한 블랙핑크 지수의 모습이 그려졌다. 블랙핑크 지수는 지난달 31일 첫 번째 솔로 앨범 미를 발매했다. 미는 솔로 아티스트로 거듭낸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 본연의 아름다움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녹인 심보로 지수의 당찬 포부와 자신감이 담겨있다. 새 앨범 타이틀곡 꽃은 독특한 사운드의 베이스와 미니멀한 편곡이 돋보이는 트랙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 지수의 유니크한 보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돋보인다.